아드님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신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. 아, 예. 다니는 거는 얘가 다니고요. 저는 도우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 옆에 같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. 지금 몇 학년인 거예요? 이제 4학년. 4학년이에요? 네. 사회학과. 사회학과? 네. 단 한 번도 결석이 없었어요. 지각도 없었어요. 이거는 대단한 거죠. 공부도 안 되고 몸도 불편하니까 친구들이 얕잡아 보네. 무시를 하네. 이거를 확 느꼈어요. 공부라도 해야 하면은 조금이라도 인정받는다 해야 되나? 그때가 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, 멈춰봐. 멈춰? 불구하다. 작은 대상부터 특이성을 떠고나니. 알았어. 병 자체가 살이 안 찌고 근육도 뺏기고 살이 안 찌는 그런 유형입니다. 이거 보면 안쓰럽죠. 아빠 돌려서 불편해. 알게 된 시기가 석준이 6살 때 알았고요. 그때 형아부터 먼저 검사를 하였거든요. 근육병이다 이래 말씀을 하셨어요. 근육병 자체가 마지막에 신장 근육까지 정지를 시키거든요. 죄책감, 미안함, 건강하게 놔줬더라면 씨가 저희한테 부탁한 게 있어서 저희가 대신 준비 해봤어요. 부족한 아들이라 내가 말을 잘못해서 미안하고 엄마가 나를 도와주는 게 고맙다는 두 말이 부족할 정도로 고맙고 주는 사람을 못 믿지만 나도 엄마 사랑해요. 저희 늘 잘 관하는 아들이. 석진이 고마워, 우리 아들. 정말 고마워. 아유. 목매이라고 절대 못 이겨요.
엄마 생각하는 마음이네 이게. 말로 표현 못 하겠어요. 정말 좋아요. 우리 석준이를 보살피면서 힘든 거는 정말 없거든요. 이래 있어 있는 것만 해도 좋은 것 같아요.